애를 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를 해라. 특히 용춘집을 지나드는 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히 감시를 해라. 칼에 베인 상처보다 금빛 여우의 칼날에 묻은 독이 더 치명상인 듯합니다. 독은 독으로 다스려야 한다. 아니 이거 치료의 표시가 아닙니까? 어쩐지 범상치 않다 싶더니만. 칠성님, 우리 유신이가 무사무탈하게 보살펴주세요. 어두운 밤길 길을 잃지 않도록 빛을 밝혀주시고 입신양명하여 나라의 동량이 되고 가문을 빛낼 수 있는 큰 인물이 되도록 굽어 살펴주세요. 기원드리고 기원드립니다. 독이 뼛속까지 퍼졌습니다. 독을 긁어내야 합니다. 이 아이가 견뎌낼 수 있으련지요? 견뎌낼 게다. 대낮에 왕족을 살상하려 들다니. 아니 대체 누가 무슨 처의로 이런 대형무도한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신이 알아본 바로는 귀문의 소행으로 밝혀졌사옵니다. 상대 등 지금 귀문이라 하셨소? 예, 귀문의 숙의 비형랑이 태자로 거론되는 춘추를 참살하여 왕실과 조정의 분란을 일으키려는 저의로 저지른 일입니다. 대왕의 서출인 비영랑이 배다른 형인 용춘궁 부자를 해칠 까닭이 없습니다. 이번 일의 배후에는 다른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파준산, 어찌 신성한 너절에서 적당패 수계를 두둔하는가? 중대한 사안이니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상대 등 비영랑의 뜻이 분명한가? 비영랑은 고구려 백제 가야의 적당패들을 조련하여 왕이 찬탈을 도모하려는 반역도당의 수괴입니다. 비영랑을 내버려 두신다면 춘추를 노렸던 칼날이 대왕 폐하를 향할 것이옵니다. 속히 토벌령을 내려 용상을 보이하심이 오를 것입니다. 폐하, 토벌령을 내리시어 왕실에 항거하고 종사를 뒤흔드는 반역의 무리를 척결하시옵소서. 비영랑을 창수하여 왕명의 지역함을 부르셔야 합니다. 경들은 군사를 모아 귀문을 토벌하시어 반역숙의 비영랑의 목을 베어 일벌백계로 다스리겠소. 천운으로 급소를 비껴갔습니다. 귀문에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주군을 찾고 있습니다. 차라리 백제 땅으로 넘어가 몸을 의탁하시미. 당신 소리!